이제는 디저트도 감성시대. 디저트? 너무 부럽다. 정말 디저트 좋아요. 저도요. 제주에도 이색 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흑돼지, 갈치, 전복, 닭스 뭐 할 것이 굉장히 먹을 게 많죠. 하지만 제주에는 그게 커피와 어울리는 제주스러운 디저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제주스러운 디저트들을 찾으러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가보시죠. 평범한 디저트는 가라. 새로운 맛을 찾는 MZ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색다른 디저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 저 뭐야? 떡인 거 맞죠? 파스텔라 디저트가. 차별화된 디저트에 감성까지 한 스푼 더했습니다. 제주를 담은 이색 디저트 삼총사, 지금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아,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제주를 담은 디저트 삼총사. 와. 배고파요, 벌써. 먼저 감귤의 고장 서귀포를 찾았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뭐야? 이거 망고? 망고가 열려있네? 오늘 디저트는 감귤 대신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가 주인공인데요. 이거, 예, 이거 망고를 저 카페로 좀 배달해 주십시오. 카페로요? 예. 아, 이거 지금 제가 디저트 먹으려고 지금 여기 농장에 왔는데 이거 농장이 아니고? 아이고, 맹심해, 그래. 갖다 주세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 귀중한 거 이거 다치지 않게? 예, 예. 조심조심. 예. 조심. 예, 예. 가쁘다, 예? 예. 조심조심. 제주산 망고를 들고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카페. 우와. 우와, 이거. 와,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빨리 받으세요. 배달 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곳에서는 제주산 망고를 비롯해서 대전 딸기로 만든 케이크와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빙수 등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갓 딴 과일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과일 중에서도. 빙수죠, 지금? 그쵸. 실타래 빙수 같은 거. 실타래 빙수. 진짜 가봐야겠어요, 저거. 사진 찍기 너무 좋은데. 그럼 망고 맛은 어때요? 망고 맛이요? 진짜 달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고요. 진짜 맛있어요. 어제 이런 게 정말 찐 만평까지.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달달한 홍시 맛도 나는 것 같지 않나. 이 카페는 다양한 제철 과일을 얹은 빙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특히 한라산 초지에서 마음껏 띄어놓은 젖소에서 당일 착유한 우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름 생연어 썰어놓은 줄 알았어요. 많이 연어요? 갓 짠 신선한 우유와 싱싱한 제철 과일이 만나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자, 망고빙수 한번 맛을 볼까요? 목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그윽한 향. 이 과일 향. 이 망고 자체도 정말 맛이 정말 그 홍시, 맛있는 홍시를 얼려놓은 홍시를 이렇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홍시보다 훨씬 맛있죠. 그러니까요. 빙수도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카페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이 카페 어떤 카페인가요? 저희는 서귀포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 중에 품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외모가 못생겨서 판로를 찾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네, 고품질의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한라산 초지 방목, 자연 방목된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만 사용해서 고품질의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이고요. 또 청각장애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번엔 K디저트의 대표 주자인 떡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다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가게에. 호박? 아, 요즘 떡집 트렌드가 요즘 모든 가게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간판 없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박 조형물을 얻으려고 진짜 한 6개월 정도 내내 고생했습니다. 아, 저 진짜 호박이 아니구나. 아, 그러면 그 호박 모양이 간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결국엔? 이곳에선 아침마다 쌀을 갈아 떡을 만드는데요. 색을 내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호박이나 이제 부산물들은 다 저희가 이제 재배된 농산물 갖고 이제 빵이나 이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밤호박과 농산물들을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는 사장님. 인절미에 검은깨와 해풍쑥을 넣어 만든 카스테라 가루를 입혀주면 이 집만의 특별한 떡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이걸 제가 포장해 가서 지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한번 이 먹방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먹어야죠, 제가. 네네. 사장님 앞에서
좀 먹어볼게요. 자, 밤호박 카스트라 인절미 들어갑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빵. 그런데 씹다 보니 떡. 나중엔 그 둘의 조화. 우리 부모님들은 치아에 막 달라붙어서 이게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요거는 보니까 검은깨. 뭐가 아 검은깨. 네, 흑임자. 그렇죠. 아 요즘 블랙푸드가 인기잖아. 그렇죠. 애들 두뇌 활동에 가장 좋죠. 어, 이것도 식감도 다르네요. 약간 뽀송뽀송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평소에 먹던 떡 같아요. 정말 사장님 이거야말로 정말 제주스러운 디저트가 확실해. 너무 좋아. 사장님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아니, 선물 요거 지금 제가 또 싸우고 가야 되는데 네네. 빨리 포장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포장도 너무 예쁘고 보자기도 네네. 너무 예쁘고 훌륭해. 이번엔 제주를 담은 디저트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날 차례예요. 어서 오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게가 너무 심플하고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근데 굉장히 카페라고 알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네.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있어요. 들었는데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주 전통떡이라고 있는데 제주 전통떡? 전통떡의 정체는 바로 제주의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던 기름떡입니다. 김밥집에 웬 기름떡이냐 하실 텐데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반죽에 기름떡 특유의 모양을 내는 톱니바퀴 틀을 꼭꼭 찍어주는데요. 반죽 색깔도 참 특이하죠? 알록달록한 기름떡만큼이나 김밥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약간 약과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마를 이렇게 땡초하고 같이 볶아가지고 예. 양념을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단 웬만하면 다 지역 농산물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톳을 올려서 아 톳이 김밥 재료로 들어가는군요. 바닷속 철분의 왕이라는 톳과 무지방 고단백에 보말까지 넣어 돌돌 말아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김밥도 완성됐습니다. 요즘에 이거 이거 어릴 적부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제사상의 명절에 꼭 만드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틀로 탁 해서 기름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름떡이요. 지름떡. 네. 저희 가게만 이제 특색을 찾다 보니 일단은 삼색 기름떡을 이제 출시하다 보니 이제 백년추하고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노란색은 네, 노란색은 치자를 치자. 넣어서, 네. 그 음식 본연의 그 성분으로 저희는 색깔을 내서 만들었어요. 치자의 노란색과 네. 백년 선인장 열매의 빨간색 네. 그리고 원조 하얀색 네.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자란 식재료들로 한껏 맛을 낸 김밥과 기름떡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어보지? 지름떡도 있고 달달하게 담백한 김밥도 있고 또 여기 김밥 메뉴가 김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돼지김밥 땡초 톳 보말김밥 와 얘기만 들어도 건강해져.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는 식감이 굉장히 촉촉해. 제주 톳의 바다향이 살짝 나는데 땡초가 잡아줘. 그리고 보말은 그냥 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쳐주고 있어요. 와 끝까지 바다향이 나네. 자 이번에 지름떡. 아, 너무 기대돼. 또 이렇게 접어서 먹는 거야?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설탕이 녹거든요. 이 녹아서 뭔가 이게 반지르르한 그 식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 김밥 카페잖아. 빵 먹으러도 카페 가잖아요. 김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식사도 되고 디저트도 즐기고 에피타이저도 되고 전부 다 되네. 제주의 디저트입니다. 오. 여러분 제주 디저트 즐기세요. 몇 개요 저게? 세 개? 5개도 거뜬하지 않나요?